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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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안녕하세요. 새드엔딩 낚시 버라이어티 비련의 주인공 쩌리쩌리 쩌리박이입니다. 오랜 연구와 장고 끝에 오늘 하늘이 점지한 날짜를 잡아서 오랜만에 낚시를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것은 동해시입니다.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을 못하겠는 게 제가 가려는 곳에 명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꽝치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다가 괜히 거지 같은 깨다시에 꽂히는 바람에 3번이나 뻘짓거리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깨다시를 포기하느냐? 그렇게 허무하게 포기하면 쯔리박이 아니죠. 오늘도 투척해보고 기다리는 동안 잡고기를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낚시는 고기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가고 낚시를 해볼 건데요. 근데 떡밥이 없어서 붕어 낚시에 쓰는 찐버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설마 바다에서 붕어 새끼가 부는 건 아니겠죠? 암튼 오늘도 사건이 일어날 현장으로 빠딱빠딱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일단 깨다시는 고등어 달아서 던져놨는데요. 깨다시가 밤에만 잘 잡힌다고 하던데 버스 시간 때문에 밤새고 할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점 답답하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사람도 밤에만 술 마시는 거는 아니죠. 낮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깨다시들 중에도 또라이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찐버거를 뭉쳐놓고 밑에 청개비를 달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주로 황선생이 꼬일 것 같은데 또 모르죠. 파리만 꼬일지도. 암튼 요즘 너무 꽝을 쳐서 저도 기대감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는 버리시고 바나나 킥과 함께 2000장이 녹아내릴 정도의 뜨거운 커피도 같이 때리시면서 한편에 깔깔이 낚시 다큐멘터리를 보신다 생각하시고 릴렉스하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 땡큐 소머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사천진학 낚시는 제 낚시 인생에서 최악의 날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예, 정말 그날 큰 돈을 들여서 야심차게 준비해 갔는데 도착하니까 사천진학 전체가 공사 중인데다가 똥바람까지 시원하게 부는 바람에 사실 낚싯대 펼치기도 전에 똥망을 직감해서 텐션이 급 다운됐었는데요. 오늘은 꽝치더라도 즐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깨다시 던져놓은 우리 블락드라곤이 까딱까딱 하기는 하는데 저게 깨다시 입질인지 파도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암튼 한 10분 정도 있다가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뭔 일이래.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황어라도 물어라. 응? 아 미치겠네. 일단 깨다시 던져놓은 지 조금 됐으니까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아이,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 이런, 씨. 아유, 미치겠네. 아유, 오, 있다. 아이씨. 여러분, 한 마리 잡았어요. 보이시죠?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요. 와, 대박. 와. 이거 어떻게 풀지?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푸는 것도 일인데요? 아이씨. 아, 어떻게 된 거야? 와, 여러분, 드디어 전설의 깨다시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깨다시는 최장 사이즈가 없으니까 예, 조금 작기는 하지만 요놈은 집에 갖고 가서 맛있게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목적이 아가미는 아니지만 입질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어떻게 그 흔한 황어 한 마리도 안 무냐? 어? 저기 갯바위에 낚시꾼들이 많은데요? 저기 뭐가 많이 나오나? 절로 가볼까? 포인트를 옮길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요. 또 이동하고 세팅하고 하면은 낚시할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그냥 여기서 계속 할까요? 아이씨 깨다시나 많이 올라오면 계속 있을 텐데 예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거 제가 잡은 것 같아요. 아이씨 어떡하지? 아 고민되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 오 대박. 아이씨 아이 더럽게 엉켰네. 에이씨. 와 여러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포인트 이동 안 하고 예 그냥 여기서 존버하도록 할게요. 이야 멋지게 생겼구나.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습니까? 깨다시가 나오는데. 오늘 아가미는 스키다시예요. 제가 오늘 깨다시를 잡아보니까 요놈들이 입질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오 저 뭐야? 뭐야? 오이. 오 멘트 중에 새가 낚싯대에 앉았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암튼 영상 끝부분에 먹방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씨 뭐지? 쓰레기인가? 무게가 틀린데요? 오씨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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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뭐야 대박 와 여러분 지렁이로 깨다시 잡았어요 우 대박 와 여러분 오늘 깨다시 복 터졌어요 우 대박 우 지렁이로 잡았어요 지렁이로 와 대박입니다 오늘 바늘이 입속에 쏙 들어갔는데요 오 대박 이거 어떻게 먹은 거야 와 벌써 세 마리째입니다 예 푸짐하죠 아 딱 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네 예 그럼 완전 해물탕인데 지금 보니까 깨다시들이 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한 80에서 100m 앞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레이노무 새끼야가 입질이 엄청나죠 예, 던지면 바로바로 입질이 와요. 저게다 깨다시 같습니다. 와, 깨다시가 지렁이 깨끗하게 따먹었죠. 아이씨. 뭐지? 입질. 입질 엄청 셌는데? 깨다시가 아니었어요? 오오오오. 뭐지? 어, 깨다시 아니고 고기 같아요, 고기. 어? 왜 가벼워? 아씨 입질이 썼는데 아 미치겠네 버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건져보고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아 제발 한 마리만 딱 한 마리만 어 조금 묵직해요 오샤 아. 어 있나 없나 에이 없어요 뭐 달려있나? 어 묵직한데요? 어? 또 깨다시 달려있나? 어 뭐 있어 와 깨다시 와 대박 또 원투로 한 마리 건졌어요 와 대박이죠 자 너도 쏙 들어가거라 야샤 와 네 마리 와 여기 깨다시 밭인 것 같아요 얼로 던져도 깨다시 입질이 있네요 여기서 밤새도록 깨다시 낚시하면 아이스박스 한 10통은 쓸어 담겠는데요 오 대박 오늘 비록 깨다시 4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게 어딥니까 잡았다는 게 중요하죠. 예, 저는 아주 대만족합니다.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 이놈들이 제가 어제 생포한 깨다시 곱게라는 놈들인데요. 어제 잡는데 정신없어갖고 확인을 못했었는데 예, 이놈만 암놈이고 나머진 다 순놈이에요. 예, 구별법은 여기 예, 여기를 보시면 여기 배가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놈이 암놈이고 요렇게 뾰족하게 생긴 놈이 순놈인 거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유튜브 보니까 깨다시는 껍질이 얇아갖고 튀기면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렵게 잡은 만큼 버리지 않고 금리빨 빼고 다 씹어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 제일 작은 놈 요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튀겨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칫솔이나 요렇게 생긴 솔로 잘 치카치카를 해줘야 돼요. 예, 요런 입부분이나 요런 다리의 마디마디 잘 치카치카치카치카 예, 치카치카치카치카 예, 어렵지 않아요. 아, 그리고 집에 튀김가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예, 요것만 다 하고 나서 요 앞에 마트 가갖고 사와야지 돼요. 아, 더럽게 구차네요. 예, 지금 몸땡이가 예, 한 200명한테 다구리 당한 것처럼 아, 안 아픈 데가 지금 없습니다. 아, 죽었어요. 잘 세척한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튀기기 좋고 먹기 좋게 조각조각 잘라놨어요. 이제 슈퍼에 가갖고 튀김가루를 사오도록 할게요. 아, 요리에 먹기 더럽게 귀찮네요. 자, 그럼 요렇게 손질한 깨다시한테 꽃가옷을 입혀봐야겠죠. 예, 요 계란물에 쓱 한번 쓱 둥글려준 다음에 요렇게 튀김가루에다가 쓱쓱쓱쓱 예, 아주 쉽죠. 아, 벌써부터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요렇게 기름이 끓으면 깨다시가 춥지 않도록 따뜻한 기름에 넣어주면 되겠죠. 우와, 대박. 소리 들려드릴게요. 아뜨라! 자, 이렇게 깨다시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제가 만들었지만 엄청납니다. 예, 역대급 비주얼이에요. 아,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 소스에 살짝 찍어서 오, 대박! 와, 대박! 와, 대박이에요?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네, 안에 살도 많고 껍질이 진짜 딱딱하지 않은데요? 와, 대박! 와, 엄청 맛있어요. 오, 깨다시 잡으러 또 가야겠는데요? 와, 대박이야, 대박. 진짜 맛있어요.